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건조 오징어로 볶음을 해요. 근데 이게 반건조라고 해도 그렇게 반건조처럼 안 보여요. 맞아, 맞아. 조금밖에 안 말렸나 봐요. 너무 마르면 또 딱딱하니까. 아, 네. 먹기 좋게 오징어를 썰어가지고 쓸고요. 자 이제 이리 와가지고 진짜 푸짐하다. 정말 잔치하시겠네. 고춧가루 한 스푼, 다진마늘 한 스푼, 소금 대충. 이거 초고속 카메라로 천천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거 다시 해야 돼? 아니에요. 우와. 우와. 오, 참기름 많이. 우와. 어, 근데 냄새가 그럴싸한데. 냄새가 되게 맛있겠나? 굉장히 익숙한 냄새다. 오징어가 익어갈 때쯤 마지막으로 달큰한 맛을 내주는 연배추 양파를 듬뿍 넣어줍니다. 어, 이 고춧가루 좀 적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저거? 아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알건 거 좋아하면 먹여도 되고. 근데 볶음은 숟가락도 같이 익히는 거죠 이렇게. 숟가락에서 육수가 나오는데 숟가락 육수. 금세 완성된 반건조 오징어 볶음. 채소를 넣어 국물도 자작하고. 이건 따끈한 밥에 올려 덮밥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밥에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죠. 오. 진짜 맛있어요. 바로. 생물은 좀 더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인데 얘는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반건조 하면은 살짝 감칠맛이 더 더해지잖아요. 오징어에. 맛있네. 왜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칼칼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칼칼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텁텁한 것도 없고. 텁텁한 것도 없고. 마지막 남은 밥까지 쓱쓱 비벼서 맛있게 한 입씩 하고